안녕하세요.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가락장구 강사 곽용숙입니다. 예, 화창한 봄날 어르신들의 하루가 청명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아리랑을 배워볼까 합니다. 강원도 아리랑 그래도 많이 부르셔서 아실 텐데요. 그래도 강원도 아리랑은 예, 동동 뜨게 막 발랄하게 노래를 둥둥 뜨는 그런 식으로 신나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리아리 스리스리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아라리요 이렇게 탁 고개를 꺾어버리시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아라리요 네, 계속 그 자리에서 시김새만 넣고 흔들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노래만 먼저 해보시고 장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시작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고개로 이거 아니시고요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시작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하주까리 통배가여 지 마라 자 노래 글자에는 열지 마라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노래를 그냥 열지 마라 그러면 너무 글씨가 좀 강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지 마라 여지 마라 아주까리 통배가여 지 마라 누구를 쾌자고 머리에 기름 시작 누구를 쾌자고 머리에 기름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쾌자고 이렇게 이렇게 딱 꺾어지시면 안 돼요. 예 누구를 쾌자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자 다시 한번 아주까리 동배가 열지 마라 여지 마라 열지 마라가 아니라 글자는 열자로 썼지만 여지 마라 예, 누구를 개자고 머리에 기름 자 1절만 한번 후렴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리아리 동동 뜨게 노래를 그냥 아리아리 스리스리 이거보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아주까리 통배가여지 마라 누구를 쾌자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통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예 어떠세요? 그냥 막 흥얼거리던 거하고 좀 틀리시죠. 예, 막 내려가시거나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예, 위에서만 동동동동 뜨게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장단은 뭐를 치시냐면 장단은 굉장히 쉬워요. 엄머리 장단, 예, 엇박으로 나간다 해서 엄머리 장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똥덕쿵 똥덕쿵 따쿵 엄청 쉽죠? 네, 장단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노래가 그냥 좀 은근히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자, 장단은 다섯 번만 쳐볼까요? 시작! 똥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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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쿵 네, 세 번
1번은 떵덕쿵 쳐주시고 마지막에 쿵딱쿵 예,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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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쿵 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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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쿵. 자, 근데 장단을 치실 때 손을 계속 이렇게 뛰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딱 치시고 딱 쳐주시고 떵덕쿵 떵 붙여주시고 떵 이렇게 붙여주시고 장단을 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예, 노래는 거의 쉬우니까. 자, 다시. 예, 1절 가르쳐 드렸으니까 1절이나 2절이나 3절이나 글자만 틀리지 부르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까지만. 자, 떵덕쿵 시작. 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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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자.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아주까리 통배가여 지마라. 누구를 패자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산중에 산중에 인간의 괴물은 나하나라.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자, 예, 이게 맞나 보. 엄머리 장단 강원도 아리랑은 엄머리 장단 8분의 5 박자에 맞추어서 부르며 본절과 후렴이 각각 10박의 4장단이 된다 합니다. 강원도 아리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토속 민요로 강원도 대표적인 민요가 민요라고 합니다. 동백기름에 싹이 트이는 순박하고 아름다운 구절을 담은 소치는 아이들의 애완이요 산골 처녀의 풋사랑 넋두리라고 합니다. 예, 아주까리 옛날에 아주까리 기름도 짜고 막 하신 뭐 이파리도 삶아서 먹기도 하고 어르신들 다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예, 동백도 씨를 기름을 짜서 옛날에 동백기름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바르시고 이렇게 하셨죠. 행랑채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고. 예, 이런 건데요. 강원도 아리랑 다시 한번. 네, 이제 4절까지 흙물의 연꽃까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떵덕쿵 시작. 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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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아라리요 아리
나리 고개로 넘어간다. 예, 만나보세는 그냥 만나보세 만나보세 이게 아니고 만나보세 만나보세 탁 예, 찾으셔야 예, 씩씩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흥이 더 나죠. 자, 오늘도 자 여기까지 수업을 끝내고요. 자, 고귀한 어르신들의 하루가 예,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